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로부터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해서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에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는데요.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두툼한 외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쌀쌀한 날씨 새해 대풍 대박의 신호탄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절기는 정말 정확한 것 같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이 끝날 무렵이면 서서히 여명이 밝아왔는데요. 점점 밤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방송이 끝나도 한밤중같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해 뜨는 시각도 조금씩 빨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고요. 밝은 햇살이 비출 거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열흘 남은 2021년 훈훈하게 마무리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12월 2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새농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키의 정답인 이것은 사계절 내내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국민 식재료 중에 하나죠. 특히 오늘 동지에는 이것으로 죽을 수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먹곤 했는데요. 이것의 붉은 기운이 악귀를 물리치고 이것으로 만든 죽을 먹으면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것을 넣어 시원하게 먹죠.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빙수야, 녹지 마, 녹지 마. 빙수 외에도 시루떡, 양갱, 호두과자, 오메기떡, 수수북구미에 꼭 필요한 재료이고요. 특히 이것이 안 들어간 찐빵, 겨울철 별미 붕어빵,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만든 뜨끈한 동지죽 꼭 챙겨드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우리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비우고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앨버타주에 있는 비우고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8.5세령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 감염 사실을 확인했고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게시했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BSE는요, 소의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어서 수개월 안에 폐사하는 질병으로 흔히 광우병이라고 부릅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나타나고요. 타 개체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 측에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공중보건상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검역 재개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2015년 정형 BSE가 발생해서 6년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한 건데요. 지난 5월 달에 세계 동물 보건 기구로부터 위험 무시국 지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세계 동물 보건 기구는 국가별로 BSE 위험 지수를 3단계로 결정을 합니다. 미결정 위험국, 위험 통제국, 위험 무시국 이렇게 되는데요. 위험 무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676톤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고병원성 병해충인 감자 암종병이 발생해서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산 감자는 우리나라에 연간 만여 톤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감자 암종병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자 암종병은 가지과 작물의 뿌리 부분에 침투한 진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충해인데요. 감자에 혹이 생겨서 상품성이 없어지고 부패합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남부 지역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서 최근에 두 건의 감자 암종병 발생 사례가 보고돼서 이 지역 감자의 미국 수출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생산되는 감자는 고품질로 유명해서 해당 주의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미국으로 감자를 수출하는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13만 6천 톤의 감자가 세관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중단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감자 농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5천여 명이고 감자로 창출되는 수익은 13억 캐나다 달러 우선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캐나다 농업부는 금지 병해충이 발생했어도 감자 수출을 지속하는 캐나다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주 정부 그리고 캐나다 농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감염된 것도 아니고 주 전체가 이렇게 감자 수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란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지방의 총리는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저항했다고 말했고요. 또 주정부는 수출 중단으로 수입이 줄어든 감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캐나다 달러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긴급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감자 수입량을 보면 2016년 1,200톤 정도 되고요. 2017년에도 1,200여 톤, 2018년에 1,400여 톤 이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심사를 어제 신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쿄전력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필요 설비 설계, 공사 순서 등을 정리한 실시 계획을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앞으로 두 달에 석 달 정도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은 규제위의 인가와 선지 승낙을 받은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20일 날 원전 인근에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후타바마치 그리고 후쿠마마치에 시설 건설에 필요한 사전 양해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측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페루의 핵심 핵연료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 비와 지하수를 흘러들면서 발생하게 된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걸러내고 이걸 이제 처리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처리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한 처리수도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이 처리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류하기를 결정했고요. 2023년 봄에 오염수에 물을 섞어서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방출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은 규제위의 인가 후에 현지 관계자의 이해를 얻은 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품평 피해,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국 내 유입을 막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일 전후에서 베트남산 농산물의 수출입 경로인 북부 랑송성 세계 검문소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고 없는 봉쇄에 랑송성 검문소에는 농산물을 실은 5천여 대 트럭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은 배송 시간이 지연되면서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럭 기사들은 화물칸에서 물건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는 등 악전구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관당국은 네트워크 오류 등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베트남 측은 양국의 국경 출입 통제가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일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베트남발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랑손송 인민위원회는 중국 측에 베트남 운전기사의 방역 안전성 그리고 이송될 제품 소독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겠다면서 중국 측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무슨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또 반면에 물밀듯이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농산물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배추, 브로콜리, 포도, 감 등 중국산 농산물 수십 종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고랭지 농산물 생산 지역인 달랏의 한 판매업자는 값싼 중국산 과일이 달랏산으로 포장이 돼서 고가로 인터넷에 유통이 되고 있고 시장 감시국이 관련 통제 활동을 서둘러서 강화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대 감염지는 수도 하노이시 그리고 남부에는 호치민시인데 여기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 보건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성인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베트남 전체 인구 중에서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6,190만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미국 공대 학생이 굴 양식 작업에 도움이 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MIT 학생들과 MIT 스그랜드 연구원들이 지역의 굴 양식업자들과 협업해서 굴 양식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굴 자루 뒤집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굴 양식용 주머니는요. 일주일에서 2주일마다 직접 손으로 다 뒤집어줘야지 생물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요. MIT 학생들은 굴의 표면에 자라는 생물 오염을 막고 굴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굴 자루를 알아서 뒤집어주는 로봇 오이스타 마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IT 학생의 미셸 콤버그는요. 졸업을 앞두고 마이클 트리안타 필루 교수와 그 해양업자와 같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식장의 망사로 된 굴자를 뒤집는 주는 작업은 뭐 조류나 따개비 등 그리고 물 표면 아래에서 자라게 되는데 다른 생물 오염 유기체들을 공기와 빛에 노출시켜서 마르도록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관리해 주는 건데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생육에 필요한 물을 이제 굴에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굴 양식장 직원들이 카약을 타고 일일이 양식장에 망사된 굴자루를 직접 뒤집어주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단조롭고 거친 바다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굴이 수확되기까지 60에서 70파운드짜리 무게로 자라날 굴의 자루를 뒤집어주기 위해서 두 개 양식장 작업자들에게 매년 $3,500, 415만 원 정도 따로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계공학 그리고 해양공학도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분야로 된 6명의 학생들이 직접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굴자루 뒤집기를 대신할 자유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것이고 두 개의 선체에 가진 카타마를 사용해서 그 사이사이 이제 굴자 자료 뒤지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로봇이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로봇과 유사하지만 학생들이 오이스타 마린을 직접 설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해류나 바람
파도가 있어서 환경 작업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개발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선박을 보다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서 자율적으로 굴 자루를 뒤집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출발점까지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교수는 오이스터 마린이 업계 최초로 굴 자루 뒤집는 로봇이 될 것이고 이 프로젝트 통해서 로봇이 바다에서 매우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 바다 양식에서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작년에 아마존 습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당시 1,700만 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엠프라파 판타나우 연구소와 유기성 포유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국립센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소 측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숲인 판타나우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화재 때문에 전체 면적의 30%가 파손이 됐고 그 결과 1,700마리의 척추동물이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판타나우에서는 모두 2만 2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판타나우가 있는 중부 브라질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알렉스 리스트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교수는 작년 산불은 세계 종말이 온 것처럼 굉장히 끔찍했었고 이 지역에서 평상시 발생하고 있는 화재 그리고 회복 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통상의 것과 달랐던 작년 화재는 이 지역에 닥친 역대급 가뭄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동물들의 피해를 집계했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48시간 안에 해당 지역에 직접 도착해서 정해진 간격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발견되는 모든 동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300여 종의 동물들을 분류한 다음에 조사한 지역을 토대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불타 숨진 동물들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건데요. 판타나우 습지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렇게 세계 나라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 습지로 14만에서 16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재규어, 철새 등 수천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죽은 동물로 작은 뱀들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전체 55%가 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작은 설치류, 그다음에 작은 조류 이런 순서가 됐는데 대형 동물 중에서는 조류가 57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요. 유재주와 그리고 이제 포유류가 각각 46만 마리로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는 뱀이 엄청나게 죽은 것은 먹이사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뱀은 개구리 포식자에서 생태계에서 짐작하기 어려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잦은 산불이 인간에게 발생시키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고요. 연구 결과 암울하지만 재해 규모를 엄청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적절한 화재 대책, 정책을 개발할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 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에어로포닉스 기술을 활용해서 이 특별한 재배물을 키우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에어로포닉스가 뭔가요? 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팜에서의 키우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어로포닉스의 에어로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우주 할 때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쓰는 그 에어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공중에서 키우는 어떠한 농사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에어로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을 이 벽에 붙어서 자라거나 혹은 정말 나무처럼 그 하나하나의 채소들이 쭉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식물은 흙에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빨아들인 물과 내리쬐는 빛을 양분 삼아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에어로포닉스 기법은 땅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식물을 기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요. 여기에 식물을 이렇게 계속 심게 되고 식물의 뿌리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출된 뿌리에 물과 영양제를 섞어서 안개처럼 분무를 하게 되면요. 뿌리가 산소 그리고 물과 영양제를 많이 빨아들여서 식물이 더 잘 자라게 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제 물로 이런 그 농사를 이렇게 특히나 이제 스마트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는 수경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수경법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물에 담궈져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실제로 지나가면서 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이제 전달해주게 되는데 에어로포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방울이 계속적으로 마치 분무기처럼 뿌려지면서 그 공기에 있는 수분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양제를 가지고 같이 흡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의 농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일단은 물 자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기존 농법보다는 95% 그리고 수경 재배보다는 40%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흙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흙으로 쭉 수평으로 담는 거 말고도요. 수직으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토양 비옥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양에서 우리가 많은 어떠한 그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토양이 황폐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토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구를 위한 기술로서도 최근에 이 에어로포닉스가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생산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이 뿌리가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생산량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또 최근에 이 에어로포닉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씨를 아주 고밀도로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식물이 물리적으로 어떤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칸을 띄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식물을 수확할 수 있고요. 또 공중에 식물이 있기 때문에 질병과 해충을 방지하는 것에 훨씬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최근에 뭐 엽채류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햄프, 당근, 감자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넓은 논밭이나 이런 농장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식물을 기울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뭐 책상 위에 올려놓을 작은 것부터 일반 논밭이나 아주 큰 공장의 공정 정도 사이즈까지 자유롭게 이 여러 가지 상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디에서나 식물 재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주에서도 여러 가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도 이제 이 에어로포닉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물로 어디서든지 농업이 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내 스타트업이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또 공기 중에서 물을 모으는 기술까지 더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뿌린 것 들을 이 어떻게 보면 과체류가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남은 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남은 물을 다시 모아서 그 물을 다시 뿌려주는 기술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건물이나 혹은 사막, 건조한 나라에서 농장을 세울 수 있고요. 뭐 심지어 우주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특허 자체가 뭐 이스라엘에 출원돼 있고 기술 등록도 맞춰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특별하다고요? 네, 실제로 이 스타트업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인데도요.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R&D 정부 사업에 선정되고 있는데 이 성과를 토대로 이제 내년 2022년에는 경북 안동의 의료용 햄프의 규제 자유 특허에 참여해서 의료용 햄프를 이제 재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햄프라면 대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마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대마의 꽃이나 잎에서 추출한 환각 성분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슈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꽃 말고 햄프라고 불리는 것은 대마 속 환각 성분이 0.3% 미만인 대마 식물 그리고 추출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햄프 같은 경우에는 캔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천연 성분이 있는데 이게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고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유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의료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햄프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랜드뷰 리서치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7년 전 세계 대마 시장 규모가 약 16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9세기에 골드러시라고 해서 금을 찾는 것처럼 최근에 그린러시라고 불리면서 대마 산업에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러한 햄프라고 하는 종류가 어떻게 보면 또 산하의 아주 특수한 작물로서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햄프가 에어로포닉스에서 더 잘 키워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햄프와 에어로포닉스가요, 여러 연구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궁합이 잘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데 햄프를 키우는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의 어떤 이미지나 사진 그리고 거기에 현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햄프를 바닥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높은 천 그런 데다가 천을 우리가 수직으로 친 다음에 거기에 쭉 햄프를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장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햄프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햄프 같은 경우가 의료용 햄프로서 뭐 개별 도상국에 보급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햄프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량 고가 수입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경북 안동에 우리나라의 그 햄프 규제 특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19개의 기업이 의료용 햄프를 연구하고 그 중에서 한 이 스타트업에서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외에도 다양한 IT 기술이 같이 숨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햄프를 키울 때 단순히 에어로포닉스 기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드웨어나 또 IoT를 기반으로 이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종의 플랫폼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스마트팜의 운용 효율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이제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때 쓰는 비용과 또 자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농업을 포함한 이 기업 운영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될 수 있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제 기조가 잘 맞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물이나 아니면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컨트롤을 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분야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에어로포닉스 기반의 이런 특수 농작물을 키우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아직은 많이 있지 않고요. 이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에어로포닉스를 좀 보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3만 평 정도의 공간에서 에어로포닉스 설비를 세우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 것을 또 이 스타트업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 농부들, 그러니까는 새롭게 또 이런 농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에 좀 스마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기존과의 좀 새로운 기법들을 배울 수 있고 실험하고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팜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또 시범 농가 세 곳에서 이러한 스마트 팜을 또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예,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오늘은 에어로포닉스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은요, 영하권의 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 춘천 영하 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2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성탄절인 주말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기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02명이 나왔습니다. 연이틀 5,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주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350여 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와서 1,022명이 나왔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52명이 나왔고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49명이 추가돼서 누적 227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다시 7,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제 3차 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 확대 시행의 결과로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매주 15에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며칠간은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한 양상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감소 추세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매일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 1,000명대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3차 접종 효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지급이 된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이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약 32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에 100만 원씩 3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한 카페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요? 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오늘 오후 광화문에 모여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전에는 24시간 영업을 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카페는 그동안 밤 9시 이후에 매출이 가장 컸다면서 지난 1년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누적 적자가 10억 원에 달하고 폐점하는 지점까지 생겨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페는 직영점 14곳 중 5곳을 24시간 운영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지점이 있어서 몇몇 지점은 다시 9시로 영업시간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또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졌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잠적에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면서 이 국민의힘 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이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공개 표출된 지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미 선대위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면서 자신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선대위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보직을 사퇴하며 어떤 미련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의 도화선이 된 조수진 공보단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조수진 단장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라며 공보단장 측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지만 이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사퇴 발표 2시간 뒤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사퇴 해결을 일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거대하게 만들어진 선대위로는 갈 수 없다라면서 이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선대위를 개편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양도세 문제를 대선 후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이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 이 당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때 이미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러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에서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청와대 반대가 이어지면 당선이 대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 관련 논란으로 사퇴했다고요? 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30대 아들이 여러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친이 김진국 민정수석임을 밝혔습니다. 또 2018년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용인대를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비록 이력서를 낸 업체에 스스로 면접을 포기함으로써 합격하진 않았지만 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김진국 민정수석은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김진국 수석은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본인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면서 비록 본인은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김진국 수석의 형이 조카가 조현병으로 15년간 삼성병원 입퇴원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지냈다는 글을 썼다면서 이를 공유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서 검경의 대장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자입니다. 이 김문기 처장과 연락이 안 된다라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내부 수색을 하던 도중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고인을 어제 저녁 8시 30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웅기 처장은 어제도 정례회의에 참석을 했고 김웅기 처장을 만난 직원들도 특이사항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김웅기 처장은 공사 투자사업 파트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공사의 감사 결과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김 처장에 대한 중징계 형사고발을 결정했고 이를 원래는 오늘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소선 여사가 과거 감옥에서 고초를 치른 것이 무죄라는 재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 포고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어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동성에 참여해서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고요. 5월 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동성에 참여해서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고인이 되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이 민주화운동가였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리고 서울북부지법은 고인이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